전국이 봄내음으로 가득한 4월, 오늘은 타산 정약용 선생의 흔적이 살아있는 전라남도 강진에 위치한 타산 초당을 찾았습니다. 타산 초당은 타산 선생이 1801년 신유 박해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분노와 절망을 사겨내 학문을 완성한 곳으로 한 인간이 이뤘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후의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백년사에서 타산 초당으로 오가는 숲길은 당시 백년사 주지였던 아함 해장 선사와 타산 선생의 교유의 길로 우리나라 어느 숲길에 견져도 손색 없는 고운 숲길입니다. 시험 4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건너라면 타산의 걸명서에 등장하는 성능봉 차밭이 펼쳐지고 바로 앞에는 마치 강물처럼 산장한 구강포가 보이며 멀리 장흥 천관산까지 건너 보입니다. 백년사를 품고 있는 만덕산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자생해온 야생 차밭이 있어 타산이라 불렸고 정약용 자신은 이곳으로 유배와서 지냈다는 의미로 호를 타산으로 정하게 됩니다. 백년사에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덕산 아래 펼쳐진 동백숲입니다. 백년사 동백숲은 다른 곳에 비해 유독 꽃이 작고 잎 색깔이 진하며 잔가지가 많은 이곳 동백꽃은 11월 말부터 작은 꽃봉오리가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합니다. 4월의 하늘은 푸르고 저 멀리 구강포로부터 불어오는 봄바람은 한겨울 잠들어 있던 백년사 차밭을 흔들어 깨웁니다. 차밭을 지나 곱고 고운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놓여진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오르다 보니 숨이 차 오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솔숲 사이로 소박한 백년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타산 초당에서 백년사로 이어지는 숲길에는 동백나무로 가득하여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거져 있습니다. 백년사에서 타산 초당을 오가며 서로 차를 나눠 마시며 학문과 사상을 나왔다고 전해지는 이 오솔길에는 200여 년 전 유배 온 유학자와 선생의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니 드디어 쉼터인 고갯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길을 재촉해 봅니다. 숲길을 돌아 내리막길을 따라 올라온 만큼 내려가니 만덕산 아래 초당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인도 대문도 없는 초당 입구에 다다르니 멀리 바닷물이 넘실대는 강진만이 내려다 보입니다. 쭉쭉 뻗어 숲을 이은 삼나무 숲은 초당을 감싸며 청신한 바람과 함께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았던 차나무의 차향이 가득합니다. 타산은 이곳에 동암과 서암이라는 서재 겸 학교를 만들어 선임을 맡고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덕산 차입을 따서 차를 만들고 초당 뒤에 스스로 파서 만든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 차를 내었습니다. 동백 그늘 드리워진 뜰 오른쪽 초당 옆으로는 타산이 직접
축대를 쌓고 못을 파 물고기를 키웠던 연지석허산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초당 앞마당에는 차를 다닐 때 이용했다는 다소가 남아있습니다. 시대를 아파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굶주림에 슬퍼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정약용에게 다산초당은 10년을 보내며 많은 분량과 함께 자신의 깊이 있는 학문을 집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산실이었습니다. 또한 멸문진화를 당하고 더는 물러설 수 없었던 절박한 현실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1836년 75세에 세상을 뜬 다산 선생은 돌아가신 날까지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언제나 찻잔이 있었다고 하며 차에 대하여 일가견이 깊은 해장선사가 만든 병차는 지금도 우리나라 3대 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장선사는 술을 사랑했고 주량 역시 대단한지라 젊은 나이인 40세에 술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고 다산은 해장선사가 입적하는 날 쉽게 보낼 수 없는 제자이면서 벗이었기에 그를 위해 만시를 남깁니다. 나이 이제 막 30대 초입에 백년사 주지가 된 해장스님과 다산의 나이 40의 두 사람의 만남은 학문과 차 그리고 인간적 교류로 더없는 커다란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